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PNT라는 종목입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인데, 2차전지 막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특히 오늘 에코프로 머티 블록딜 소식, 이 얘기도 나와줬거든요. 일단은 뭐 에코프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일단은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이 굉장히 높은 자리죠. 1등, 2등 막 이렇게 다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에코프로가 오늘도 시장을 밀어제끼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2차 전지의 대장이라고 볼수 있는 에코프로가 밀리고 있으니, 2차 전지 애들이 나는 좋아하면서 혼자서 양봉을 뽑아져 나오거나 막 이렇게 올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겠죠? 특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HLB 같은 경우가 하한가가 풀리면서, 거기에 거래량이 몰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들 역시도 재미없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에코프로가 밀리니까, 에코프로 BM은 어떻게 됐죠? 얘도 많이 밀렸잖아요. 거의 한 4%씩 밀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좀 보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애들이 지금 당장은 시장에서 뭔가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PNT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나쁘지 않은 회사야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이거에 반영된 주가도 끌어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편이긴 하죠. 예, 그러면서 얘 일단 너무 많이 밀리긴 했죠.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움직였는데 그 하단 구간까지 밀려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라인에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쉽게 돌파는 못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여기서부터 밀려 내려갔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눌림 받고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최소한 여기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일단은 우리는 여기 라인에서는 좀큰 그림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이렇게 가고 있는 흐름이었고 그 사이에는 여기 라인이었죠. 121선 라인을 돌파해서 며칠 동안 좀 버텨주는 느낌이 나와줬는데 아쉬운 흐름이 이렇게 나왔죠. 예. 아쉬운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밀려 내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아래 구간의 마지노선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구간 라인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요 구간이 온다라고 했을 때 2분의 1 정도 정리해갖고, 좀 가볍게, 나머지 물량은 여기까지 가져간다든지, 올라가서 눌릴 때 여기 라인에서 또 추가 매수 하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2차전지의 시장이 업황이 좋지 않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NT 실적만 놓고 보면은 나쁜 성장을 보여주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은 거의 100%의 성장을 계속 보여줄 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배씩이잖아요. 배씩 늘어나요. 배. 그러면은 이때 대비해서 2025년은 한네배 정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정도만 놓고 본다라고 해도 주가가 너무 미친 듯이 낮은 곳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실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2차 전지가 호재가 없더라도 악재가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악재 아니면 호재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했을 때 PNT만이라도 그래도 눈치 보면서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허브경제TV요 매주 25%를 목표로 해서 무료 체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댓글에 링크가 있잖아요.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 허브경제TV랑 같이 매매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저는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장이 마감되고 영상을 찍을 때 이런 말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는요 이번 주도 25% 목표 달성했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랑 한번 해보시면 돼요. 시장이 지금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애매하죠? 잘 모르겠죠? 그랬을 때는 혼자서 하지 마시고 저 허브경제TV를 찾아오시면 조금 더 확실한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고생하셨습니다.